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슈 정지현입니다. 오늘 현재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대상이 추석을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실적 호전 기대감과 호재가 겹치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 7월 24일 장중 13,950원을 기록한 이후에 두 달 만에 주가가 63%가 넘게 급등했는데요. 대상의 최근 잇단 신고가 경신 행진은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받는 동시에 다음 주 추석 대목을 앞둔 음식료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 변동성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어주로의 매력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대상의 현재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대상 5%가 넘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들이 이 자전거 길 증가에 힘입어서 최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맞춰 정부 역시 자전거 길을 전국적으로 늘려가면서 관련 주들의 주가 역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름세는 환경보호와 건강 증진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로 자전거 이용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온난화 영향으로 전반적인 비수기였던 계절의 영향도 적어지면서 시장 성장 흐름을 증폭시켰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회사의 실적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전거 주들의 성장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우리나라 자전거 보급률은 지난 2009년 기준으로 16%, 독일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서 장기적으로도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주들 오늘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참 좋은 레저가 4.7%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상승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중국 시장이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철강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철강 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철강주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포스코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도 현대제철이 1.9%,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45%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지금까지 오늘장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